안녕하세요. 여기는 충북 음성 혁신도시입니다. 제가 이 동네를 이사 온 지가 4년이 되어 가는데, 와, 4년 전에는 그런 대로 신도시 분위기가 났었는데, 그래도 제일 먹자골목에 있는 미니 광장인데, 이 상가 주변이 완전히 풀들이 그대로 방치가 될 정도로, 그리고 이렇게 제가 몇번 왔던 식당인데 임대 나와 있고요. 예, 지금 이게 휴일 1시쯤인데,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. 예,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 하나가 완전히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니는 이 거리에 이게 풀이 그냥 있다는 자체는 이게 뭐 시에서 또는 이 지역 상권을 관리하는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. 저쪽에 보면은 여기 그 상권 초입인데도 보시다시피 저렇게 풀들이 아니, 제가 운영하는 그 공장에 이렇게 풀이 나 있을 경우에 손님이 오시면 이게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. 그래서 풀을 뽑게 됩니다. 근데 지금 여기 이 음식점이나 여기 그래도 소위 조그만 그 상가 타운인데 이렇게 풀들이 그냥 있다는 자체는 이거는 진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일이고, 이렇게 주변에 상가들이, 이 한때는 그래도 여기가 제법 사람들이 많았거든요. 여기 혁신도시에 그 공기업이 13개인가 15개가 내려와 있고, 그래도 적지 않은 인원들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. 근데, 와, 저 진짜 몇달 만에 한번 여기 나왔는데, 여기 지금 일요일 날 1시 15분이거든요. 저 깜짝 놀랐습니다. 이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. 이렇게 보십시오. 이렇게 풀들이 그냥 있어요. 풀들이. 예? 이게 참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다는 것이요. 쫙 하면, 네. 지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사람. 휴일. 다 임대인 날 보시다시피. 예, 다 임대고. 저렇게 이 상권의 초입에도 저렇게 풀들이 저게 일부러 심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풀들이 나온 거를 정리를 안한 겁니다. 저게 참 심각합니다. 이렇게 풀들이 이 상권의 초입에 이렇게 풀들이 그냥 있어요. 와, 진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웃음만 나옵니다. 예. 휴일날 점심시간인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풀들이 그냥 있다는 자체가 이거 완전히 아무도 관심을 좀안 갖고 있는 이게 심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지나다가 한번 현재 상황을 한번 영상으로 남깁니다. 여기는 충북 음성 혁신도시였습니다.